다윗이 여덟째 아들이라고 했고 또 막내 한 집의 막내 아들인데 보통은 막내 하면 조금 약간 그래도 특별한 게 있고 더군다나 다윗은 얼마나 또 집에서 잘했을까요? 시키는 일 잘하고 부모님께 싹싹하고 그렇게 잘했을 텐데 아버지 이세는 이렇게 어떤 언급도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좀 이렇게 무시했을까? 그게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또 이렇게 부모조차도 외면했던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셔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의 자리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불러내셨을까? 좀 그런 좀 상황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예쁘니, 똑순이, 슈퍼맨을 쓰신 적이 없더라고요. 소자, 약자, 빈자, 병자, 환자, 주로 그런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 아웃사이더들, 루저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뭐 스펙을 쌓지 말고 스토리를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엔 스토리가 중요하지. 스펙을 따라 쓰시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안 목사님. 제가 딱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통치 스타일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 있는 게 하나님은 늘 통치 스타일이 그러셔요. 그냥 뭐 우리가 반론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만드시고 천한 자 들어 존귀함을 폐하시는 하나님 통치 스타일에 가장 또 적합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관점 시선에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이 다윗은 항상 보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많고 뭐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선택을 가능성 따라 확률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뭐 이런 걸로 이제 좌우되는데 다윗은 그냥 그 온전히 시선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나.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다윗을 얘기하면서 7명이 끝났는데 더 없냐? 그랬더니 뭐냐면, 막내가 더 있다.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막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카톤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저기 그냥 별볼일 없는 애 하나 더 있다. 그런 말 속에 이미 하카톤이 더 있다. 그러고, 다윗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사무엘도 봤을 때맨 처음에 다윗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다니까 마지막 희망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엘리압한테 하셨던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압과 연결해서 하셨던 말씀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거기에 보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도 뭐냐면 속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라는 기준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하고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유난히 의도적으로 세상의 관점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관점대로 너희가 생각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별볼일 없게 보일지라도 그속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 주파수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가끔가다 라디오 틀어놨다가 이렇게 주파수가 맞으면 들리는데 어떻게 덤펑하거나 건드렸을 때 주파수가 바뀌게 되죠. 그럼 다시 빨리 그 주파수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